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과에 관한 말씀을 41장, 42장, 3장, 44장까지 인과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장입니다. 42장 읽으시겠어요? 42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진리의 눈은 사람의 선악을 허공에 도장 찍나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곧 진리니라.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는 법망을 면할 수도 혹 있으나 진리의 보응은 무념 가운데 자연이 되는지라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나니라.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진리의 눈은 사람의 선악을 허공에 도장 찍나니 사람이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을 하고 악한 마음을 내고 악한 행을 하면 허공에서 다 꼭 그와 같이 도장을 찍어놔. 도장을 찍어놔. 테이프에 박히는 것처럼 영상에 박히는 것처럼 박혀놔. 박혀놨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찍나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곧 진리니라. 그러니 어찌 진리를 두렵게 알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죄짓고 허물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요새 누구를 무서워하거든가요? 죄짓고 허물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검찰을 무서워해요. 다 요새 고발하잖아요. 누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 고발하고. 검찰이 잡아가거니까. 검찰, 경찰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진리를 무서워라 그 말이에요. 짓기 전에 진리를 무서워라. 지어놓고 잘못된 것을 검찰을 무서울 것이 아니라 짓기 전에 진리를 무서워해서 짓지 않고 선한 업을 짓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현실 세계에서 짓고받는 선인성과 악인 악과는 짓고받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가령 내가 지었는데 과거에 지은 것을 언제 받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것이 요 시간에 요 환경에 받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자꾸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더 늦게 받아질 수도 있고 더 빨리 받아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과 원리가 무의식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무의식으로 되어지니까 꼭 어느 때 어떠한 조건으로 받아진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조건으로 받아질 수도 있다고. 내가 가령 이런 조건에서 선을 베풀고 악을 베풀었다 그러면은 받을 때 또 그런 조건에서 그런 조건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성립이 되죠.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조건으로 그런 고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령 내가 누구한테 악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자가 돌아가 열반하고 안 계셔. 보험할 때 대상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받을 리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가 생로병상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그한테서 내가 받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다른 조건으로 내가 그만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게 진리의 보응이에요. 진리의 보응이요. 꼭 그런 조건을 막 받는 건 아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복을 입기도 하고 고통을 입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적으로 받을 때에는 그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받아지게 된다. 그 진리의 눈을 속이거나 떠날 피할 수 없다. 이 본문이슬 참고될 말씀 하나가 꼭 있는데, 이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일본 사람 눈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고 책을 쓴 분이 있죠. 그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연구했는 거 아니? 무르 그 입자를 연구하는데, 심리적으로 그 물에 영향을 주면 물의 입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아주 그 연구를 깊이 했는데, 사람이 물을 향해서 사람이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물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줘도, 그림을 보여주거나 물을 보여줘도 그 보여주는 것이 물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응? 이와 같이 진리의 거울처럼 반영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반영이 돼. 그거를 물질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체 속에 가장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요소가 물이잖아요. 그런 물이 이 생명의 변화를 그대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분은 깨끗한 물, 또 물에다가 전입을 시킨다고 하는데, 뭔가니 옛날에 그 물을 향해서 하고 음파를 보내. 주문처럼. 그렇게 음파를 보내면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야. 치료하는 약이 돼야.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마시면 약효가 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 주장이 그거예요. 전입이라고 그래요. 이게 물에 선한 또는 신령한 그런 기운을 전입을 시켜놓으면은 병을 낫을 수 있는 약효가 있다. 그걸 실험해 봤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물질의 세계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이 천지의 세계가 단순한 천지의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일월성신은 만물의 정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중경에 나오죠? 그런 생각을 볼 때, 달은 과학적으로 보면 돌멩이에요. 그러면 정령이라는 말이 위배되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달은 그냥 큰 돌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달은 정령이 잘 알고 보응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신령스러운 면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뭐 달만 그러냐? 지구도 그렇죠. 모든 지구 천체 만물이 그런 다 알고 보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달은 정령이라는 말은 달은 사원이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달은 정령이라고 말은, 그 말씀은 대명사님께서 인정하신 말씀이지 대명에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닌데, 그거를 꼭 달은 돌멩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해석이 틀린 거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천지, 뭐, 그래서 우리는 초초불상, 사사불공, 초초불상, 사사불공의 이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이와 같이 잘 알고 보응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천지 전체는 더욱 그렇죠. 천지 전체는 더욱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이 진리의 눈은 속이거나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다 이런 뜻으로 통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요, 진리를 무서워라 그러지 않아요? 진리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진리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진리를 호랑이로 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심신작용을 할때 주의하라, 그 말씀이지. 그렇게 밝고 보고 계시니 주의하라 말씀이, 무서운 존재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무서운 것은 진리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제일 잘 아는 분은 내 마음이에요. 진리하고 똑같이 아시는 분은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또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는 본망을 면할 수도 있고 있으나 진리의 보응은 무념 가운데 자연이 되는지라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나니라. 그 말씀을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진리의 보응은 무념 가운데 자연이 된다. 자연이 된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은 이 하늘의 항체, 땅, 허공, 이런 모든 자연은 공정령지의 광명을 따라서 공정령지의 광명을 따라서 운행되는 실체 아니에요? 또 전체이시고 사가 없어요. 전체이시고 사가 없어. 사라고 하는 것은 너, 나가 나눠졌을 때 사가 있는 것이지 이 자리는 너, 나가 없단 말이에요. 전체 자리는 너, 나가 없어. 자연이라고 하는 그 전체는 너, 나가 없어. 전체 짜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할때 전체하고 절대는 같은 거다. 그렇게 철학적인 말을 합니다. 가령 절대하고 전체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같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교계에서 하는 성리의 논설로 말한다면 그런 것에 논리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를 떠난 것이죠. 절대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전체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일원상과 사원은 같은 거예요. 전체는 사원이고, 절대는 일원상이고, 하고 절대하고 전체는 하나다. 그 말이죠. 그게 일원적 사원, 사원적 천지마물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응은 무념 가운데 자연이 된다. 이 말씀은, 천지마물은 이론상 공정령지의 광명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며 또 공정령지의 광명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무념 가운데 아는 식이요 그 무념 가운데 무념 가운데 아는 식이다 말이죠 자연적으로 내가 뭐 알게 된다 그런 뜻이죠. 말을 하는데 좀 혼돈이랍니다만은 요새 그저 우리 언론에도 이제 한 며칠 한 이틀간인가 좀 다섯대요. 응? 이틀간인가 사흘간 다섯어요. 그러더니요 홍매가 딱 부풀었어 이렇게 그래서. 놀랬어요. 저것이 이틀간 다 섰는데 저렇게 부풀어 오르네. 봄 기운이 싹 돌더라니까요. 그죠? 크게 그렇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천지의 만물은 전부 그렇게 천지 연기의 포태 속에 있어요. 천지 연기가 그렇게 알아차려요.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은 영물이에요. 영물이야. 무정이지만 무의식한 가운데 무의식 중에 알아차리는 그런 신령한 한 물건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가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다 나눠진 것 같아요. 유정물과 무정물로 나누었지요.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졌지요. 너와 나와 나누어졌지요. 다 나누어졌지요. 그런데 그 실은 하나예요.
그 실은 하나인 이 원리, 이것을 불가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고요. 이 깨달음을 갖게 되면, 내가 신령한 것처럼 저도 신령하고, 유정이 신령한 것처럼 무정도 신령하고, 일체가 다 신령하며, 아셨죠? 이 하나가 된 것들을 깨달으면 일체가 다 서로 동요요. 서로 같은 거예요. 그 이치를 알면 어떻게 이 전체 앞에 속일 수가 있고 전체 앞에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탁 열린 세상이죠. 이렇게 그 열린 세상인 것을 알고 깨달으면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범죄자의 속성은요,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속이려고 그래요. 또 숨으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속이 이 범죄자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는 진리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진리 세계에는 환경과 대상, 시의를 장단은 바뀔지라도 그가 모르는 중에 대가는 꼭 받게 된다. 그것이 진리의 감흥이요, 진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은 허물이나 작은 죄악일지라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다. 그런 신념으로 사는 것이 종교인의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 43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3.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이세 가지 판정을 통하여 저 지은 대로 허리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으로 다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니라. 오늘 이제 재판 말씀이 나오네요. 요새 우리나라도 그냥 재판으로 떠들썩한데 재판에 삼심이 있다, 그건 아시죠? 그거는 저 지방법원에서 한판 판결하고, 그다음 고등법원에서 한판 하고, 그다음 대법원에서 한판 하고 해서 이제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은 그 죄인이 죄 지은 실상 어디 무슨 일로 이렇게 죄를 지었다. 현실이죠. 실상하고. 또 그에 대한 법. 이두 가지를 비교, 조화를 시켜갖고 판결을 내. 그것이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 하는 일이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아. 이 현실에서 지은 것을 무시해버려. 법으로만 해.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법으로 해버리니까는 이의 신청을 못 해.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은 더 이의 신청을 못 해. 그러죠? 그래서 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만 하니까, 현실을 불구하고 법으로만 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억울한 사람이 있겠죠? 뭐, 꼭 맞다고는 보지 못하잖아요? 법으로 해서 이의 제기를 못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진리의 심판은 그러지 않다, 그 말씀이죠. 법으로 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무리 잘해도 결함이 있지만은 진리가 심판 내리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한다. 진리에도 삼심이 있다.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 세번 진리도 세번 심판을 한다고. 어디 연타원님 보셨어요? 진리가 세번 심판하는 거. 진리가 어떻게 세번 심판하나?
이제 이 진리가 심판한다는 말씀은 법계에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법계에서. 법계에서 행하는 진리적 재판에 삼심이 있다 그랬는데 법계가 뭐이냐? 법계, 법법자 이 세계라는 계자, 경의 계자. 형상 없는 영성적 세계를 법계라 그래요. 형상 없는 세계, 영성의 세계를 법계라 그러고 또 하나는 만법의 근원이 되는 진여의 세계, 만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일체 만물을 만법이라고 그래요. 만법, 천지 만물을 만법이라고 그래요. 만법의 근원이 되는 진여, 참진자, 가투리자, 진여의 세계를 법계라 한다.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어. 진여요. 여여헌 자리. 변화가 없어. 가식이 없고 변화가 없어. 그런 자리를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법계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 없는 영성적 세계를 보통 법계라 그렇게 말하고 법계에서 그러면 현실 세계가 아닌 영성적인 세계에서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의 근원이신 이론상 천지 만물의 근원이신 이론상 그 진여의 세계 이론상의 세계 그를 법계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우주마주 가장 근본적인 최성 자리예요. 법계는 그다음 세 번째 지극히 순수하고 정밀하여 지공무상한 무위자연의 세계 그러니까 법계라는 것은 형상 없는 세계를 법계라고도 하지만은 오히려 형상 있는 이 세계인데 가장 순수하고 때가 끼지 않아서 깨끗해 가장 순수하고 그 정밀해 아주 밀밀해 틈이 없어 이런 건다 틈이 있죠 아무리 이 깡깡해도 틈이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정밀한다 정밀한 빛이 나는 거예요 지극히 순수하고 정밀한 그래서 지공무상한 무위자연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를 법계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계 아닌 곳이 있나요? 없죠. 다 법계죠. 우선 법계 하면 형상 없는 저 하늘나라 법계로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도 법계고 이 천지만유가 참 법계 아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공무상한 사각이지 아니한 가장 순수하고 정밀한 세계. 이론상의 진리에서 바로 화현된 사은의 세계. 법계다 그 말이에요. 이 법계는 그렇게 광범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적 삼심은 하나는 진리적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양심의 심판이요. 양심의 심판이라.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심판 내리는 건 누가 내리는 거냐요? 하늘이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해요. 하늘이. 왜냐하면은 하늘과 내 마음은 양심은 하나예요. 우리는 나하고 하늘은 둘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내용상으로 본다면 이 천지신명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가 한 마음, 한 생각이 가리워서 내가 나고 너는 너고 하는 것이지, 한 생각을 멸해버리면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므로 진리께서 내 양심이라고 하는 성품을 통해서, 양심은 바로 성품이니까, 성품을 통해서 하지 마라, 해라, 그런 뭔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싶을 때요, 속에서 해라, 해라, 하는 거 있어요. 아시겠죠? 해라, 해라.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저 정광훈 선지님이
젊었을 때 부화당에서 근무하는데 그때는요 부여를 한번 관광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 굉장한 돈을 들여야 부여에 가서 관광을 해요. 가서 부여를 관광했더래요. 제 아버님하고 같이 세 분이 같이 가서 세 분이 사진 찍은 것이 있어. 하고 멋지게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왔어.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사진을 이런 데서 현상을 하지만 그때는 서울에서 현상을 해요. 서울 아니면 현상을 못 해, 사진을. 서울로, 이제 서울에서 사진이 현상에 와야 하는데 사진이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런 왜 안 온다냐. 걱정을 하다가, 우연히 열병이 났어. 열병이 나고, 열병으로 그만 돌아가셔 버렸어요. 응? 갑자기 청년 시절에 열병 나면 그러죠? 열병 나면요. 돌아가셔 버렸어. 그 이제 영광으로, 영광에 계시던 분이 오셨는데, 영광으로 소식까지 가서 돌아가셨다고 소식까지 다 했어요. 근데 말이죠. 이틀 만에 깨난 거예요. 이틀 만에 깨났어요. 깨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깨났으니까 그 전에는 꿈같이 생각이 나죠. 꿈결 같은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후세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 당신이 부여를 갔어. 사진이 안 오니까 부여라는 관리가 꽉 박혀 있는데 당신이 그 부여를 갔다니까 가고 어디서 노래가 소리가 들리고 화려한 무대 같은 데가 있어. 그리 구경 가고 싶더래.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나서 그리 가려고 하니까는 누가 뒤에서 그리 가지 말아라 그러더래. 가지 말아라. 깜짝 놀랐고 가지 말라는데 가겠어요? 안 갔어. 또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제 신발이 있고 그 정각인데 그냥 뭐 이제 굉장히 풍장을 치고 막 그 풍장 놀이패들이 그런 데가 있더래. 그래서 그걸 구경을이라고 거기 갔어. 가서 거기 있으니까는 거기도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도 깜짝 놀려고 안 가고 돌아와서 깨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이제 정광호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제가 뭐 알겠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종사님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예요. 깨났는데 누가 대종사님께 사후세계에 대해서 물어봤어. 사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그 광운이 봐라. 광운이가 갔다 왔다가 안 틀어지냐? 광운이한테가 물어봐라. 그러시더래. 광운이한테가 물어봐라. 그러시더래요. 광운 선생은 중사님이시거든. 중사님이신데 그 젊은 시절이죠. 부화당에 근무할 때 젊은 시절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가지 마라. 누가 뒤에서 또 가지 마라. 그래서 깨났다. 근데 광은이한테 물어보라. 그랬다고 한다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와 같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성품이 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마라. 그래서 욕심에 가려워서 기여를 해요. 하고 싶은 욕망에 가려워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심판은 하늘이 해요. 법신불께서 한다 그 말이에요. 법신불께서 내 성품을 통해서 해. 그러니까 내 성품이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초심은 마음이 한다 그 말씀은 바로 그렇게 법신불께서 내 성품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이 먼저 나를 가르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해요. 양심 우리는 본래 그 세상에서 하는 말로 양심이라고 그러죠. 좋은 마음
불가에서는 이것을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성품이 가르침이 있다 그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말을 또 어리석은 사람은요 때가 묻어 가지고 성품을 가르치면 듣지를 못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가르치면 아시는 분이 가령 대종사님 계실 때 설날 돌아와도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근데 제 외삼촌이 서무부장이었는데 설날에 아버님이나 부모님 초상이 나면 갈 수가 있어도 설날이 돼서 집에 못 가요. 다 공동생활을 하는지라. 근데 설날은 그래도 더 적적하지요.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품이 올 얘기를 올 설날은 고깃국을 좀 끓여 먹었으면 어쩌겠습니까 하고 사놓았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꿩이 있거든. 꿩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신부름 가는 분이 누군 거니? 형사님하고 공사님이요. 형사님, 저기 형사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저기. 두 어른이 신부름을 이제 가시게 돼서 익산으로. 저는 익산이 태생지라 잘 알아요. 여기는요, 겨울이면요, 눈만 오면 들산으로 가면 모르면 꽁을 잡아요. 꽁이 아주 많은 데가 익산이에요. 그런데 두 어른이 시장에서 둘러보니까 설날 전이니까 꽁이 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꽁이 안 나온 거예요. 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대중사님께서 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어쩝니까?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두 분이 이건 안 된다 하고 돌아와. 이거 벽돌막 저 우리 학교 다닐 때 꼭 익산으로 돌아가는 벽돌막이 있어 벽돌 공장이 있었어요. 그 연화 공장. 거기서 이 신씨 교도를 만났대요. 그분이 만나고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제 이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그러면 세상 말이 꿩 대신 닭이라고 안 합니까? 꿩 대신 닭이라도 하고 가지 꿩 없다고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 두 어른 생각에 아마 하자. 꿩 대신 닭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것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가지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다. 그래가지고 도로 가서 닭을 사다가 공양을 했어. 두 양반은 그저 큰 양심 가책이야. 알겠죠? 보통 사람들은 꿩 대신 닭 사갖고 가서 무슨 양심이 가책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큰 허물이야. 대종사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냥 설날이 들어와서 이제 국을 끓여 먹는데 두 어른이 대종사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대중공양 하실 때는 같이 나오셔서 같이 잡수시는데 국을 안 잡수시는 거예요. 맑은 물에다가 바로 잡수시고 국을 안 잡수셔. 그 두 양반이 가슴이 막 내려앉아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3일 후에 야회가 돌아왔어. 야회가 돌아왔는데 3일간은 아무 탈이 없었어. 조용히 지내갔어. 설날도 되고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갔어. 그리고 3일간 지나가는 야회가 왔는데 야회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대부장께서 이리저리 해서 이랬단다. 두 사람 이리 나오너라. 그러니까 두 사람 나와갖고 벌 서는 거야. 대중 앞에서 벌을 섰어. 대중 앞에서 벌을 쓰면 큰 벌이지 이제. 근데 꾸중을 이 두 사람한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중 전체한테 꾸중을 하시는 거야. 공사가 일이 됐으면 일이 하고 공사가 절이 됐으면 절이 하지 다 개인으로 했다 그 말이지. 그걸 크게 꾸중하시는 거야. 대중이 혼났어. 대중이 혼나고 이제 그로부터 3일이 지냈더래. 이제 혼 다 났다 했어 두 분은. 그랬는데 두 사람 조실로 오느라 그렇게 또 명이 떨어졌더래.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또 꾸중을 하실란가 싶어서 형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 형사님은 김홍철 선생님이고 공사님은 송혜환 공사님이고 두 어른이신데
수원에 들어가면서 형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들어가면서 막 엎드려 막 울란다. 엎드려 울란다. 그러면 좀 용서를 받겠지. 그러고 들어가셨더래. 들어가셔서 이제 들어가시니까, 아, 그날은 그냥 태양처럼 웃으시면서 뭐라고, 아, 내가, 너가 싫어서 그랬거냐? 그러면서 위로 말씀을 하시더래. 그런데 형사님은 그 위로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눈물이 막 나고 눈이 안 보이더래. 그렇게 3일 만에 가르쳐. 그 가마를 주고, 그 뿌리의 마음을 녹여. 그런 신법으로 제자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그, 이두 분이 대종사님 말씀을 어긴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때묻지 않은 마음에는 그것이 큰 양심의 가책이었어.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묻은 분은 양심의 가르침이 와도 몰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건지 저건지 그냥 몰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알아. 가르침을 알아요. 근데 지혜로워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에 눌려. 그래가지고 최고의 바탕에 흐르는 가는 거이죠. 이제 한국 속담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말은 사람을 속여도 말로는 사람을 속여도 눈으로는 사람을 못 속인다 그래요. 눈은 마음의 창인데 눈으로는 사람을 못 속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처럼 진정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 그건 진정한 마음 성품은 늘 법으로 가르쳐. 그걸 잘 순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양심의 판정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대중의 판정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대중. 진리는 대중 가운데 있어. 진리는 내 성품 가운데 있고, 진리는 첫째 대중 가운데 있어. 그 대중은, 그저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세 사람이 가면 그 가운데 스승이 있다. 이게 저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 사람이 가면 그 가운데 스승이 있다. 그리고 이 불가에서는 1700공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불가 공안이에요. 공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중이 모이면 부처의 지혜가 솟아오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의 가르침을 물어야 한다. 정선종사님께서도 삼동윤리를 설하실 때, 삼동윤리 같이 참 크신 윤리를 설하실 때에도 초등학생이 와도 그 설명을 하셨대요. 대학생이 와도 설명을 하시고, 남녀 제자가 와서 다 설명하고 물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자꾸 여러분에게 내는 것도 큰 흉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자서록을 회고록을 쓰려고 처음에 구상을 했다가 정전 대종경 책 발행했죠. 또 정산용사 법어 책 발행해야죠. 또 다음에 또 강좌가 또 있어요. 변화가 끝나고 그걸 또 발행해야죠. 그러니까는 책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발행이 되니까. 그래서 아, 자서전은 끝에 가서 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해요. 같이 하면서 이제 19를 쓰는데요. 그 자서전에 내일 19를 썼다니까요. 그19 가운데 제가 이제
화시라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시를 쓰는 화시가 있는데, 제가 제 사진을, 제가 제 얼굴을 제가 그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화시를 썼어요. 시를 썼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이 그림이 나 같으냐? 또 이 글이 어떠냐? 물어봤어. 그게 근사하다, 우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또한 분이, 아, 그런 것도 좋지만은 개성을 하나 지으라 그래요. 아, 내가 어떻게 개성을 지어? 아, 그래도 하나 지어보라고. 그 마지막 그 글을 낼 바에는 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절에 스님들이 다 짓거든. 다 짓는데, 지어보라. 그래서, 그래. 나도 하나 지어봐야 되겠다. 짓고, 앞으로도 한 3, 4년 후에 나올 거니까, 3, 4년 더 연마해 보지. 지금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지었어. 지어서 이제 공람을 했어. 그러니까 보고, 보시는 분한테 한 분이, 글이 유수하기는 한데, 열애위는 못 알랐구만. 그러더라니까. 아, 근데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3년간 더 연마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중한테 묻는 거는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불완전한 거, 결함이 있는 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뭔 일을 할 때,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가정적으로도 단독으로 하는지는 하지 말고, 참 묻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가족이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그렇죠. 회사에도, 나라에서도 그렇죠. 꼭 공론을 거쳐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수지혜가 있고, 그게 반드시 스승의 지견이 있다. 그런 거이죠. 그래서 이 공의에는, 그래서 대중의 판정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대중이 잘 잘못을 잘 알아서 판정한다. 이번에도 촛불 시위가 뭡니까? 그것이 다 대중의 판정이죠. 셋은 진리적 판정이다. 셋은 마지막 판정으로 진리가 판정한다. 그것은, 진리적 판정은 전장에서 다 밝혔으니까 더 설명을 할건 없겠지만은, 진리적으로 바뀌어지는 보응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어떤 조건으로 바뀌어지는지 누구도 몰라요. 이것은 이랬으니까 꼭 이렇게 받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고락으로 받아. 환경과 조건과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락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락으로 받아. 그러니까는 진리적 보응은 고락으로 받게 된다. 이걸 알아요. 나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고가 돌아오면 이 고는 전에 내가 누구에게 고를 심었기 때문에 고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렇게 받는다. 이게 아니고 고를 받게. 또 낙을 받게 될 때에도 내가 언제 무념보시 어느 경우에 보시라고 어느 경우에 낙을 저 선을 지었는데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오늘 낙을 받게 되고 은을 입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적인 보응이에요. 고락간에 받는 보응. 잠깐 이 시간도 좀 경과가 됐는데 잘 줄여줄 법 잡고 잠깐만 그 본문에 의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말씀한 것 같아요.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판정으로 통하여 저 지은 대로 허리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으로는 다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니라. 진리의 재판은 절대 공정, 지공무사한 재판이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공정한 판결이 진리적 재판으로서 판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 질문을 해요. 요새는 범죄를 사회생활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범죄를 짓는다. 그러면 대상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그런 범죄는 어떻게 그 진리가 알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좀 괴팍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일 같아요. 인터넷으로 범죄 짓는 것이 큰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좀 막연했지만 요즘은 과학수사가 발달해서 과학수사가 참 발달했죠. 과학수사라는 것은 물리학, 화학, 심리학 여러 가지를 총출동시켜갖고 과학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총동원은 과학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물샐 틈이 없죠. 과학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리가 알아서 한다는 의미를 총동원된 과학수사가 그것도 다 판결로 짓게 된다. 이것도 진리가 알아서 판결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맥락을 이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진리가 알아서 합니까? 이런 응답을 질문하길래 제가 그런 응답을 했어요. 과학수사가 더 발전해가지고 다 분명히 판결이 날 거다. 그런데 이 과학수사까지도 전부 진리적 보험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오늘 너무 시간이 경과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쳤습니다.